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통합사의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2025학년도 6월 편건 한국사 분석과 전략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번 한국사 시험만큼 극단적으로 평가가 나뉘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진짜 완전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완전 쉽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 그런지 선생님의 이유를 한마디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번에 한국사의 키워드는 생소였어. 생소. 중요하지 하지만 생소한 주제를 발굴해서 출제를 했던 게 이번 한국사 시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사를 내가 한 번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정말 술술술술 문제가 쉽게 풀렸을 거고 나 한국사 뭐 기출 보니까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고 뭐 시험 전에 잠깐만 정리해도 점수 나온다던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직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라는 거죠.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총평 내용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대별 출제 비율은 이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근대사에서 6문항, 근현대사에서의 14문항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전근대사 안에서도 문항 비중이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변화가 있었어요. 보통은 고대에서 한 문항이 나오고 고려시대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고대 파트에서 두 문항, 고려시대에서 한 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문항 비중은 동일하게 선사에서 한 문항, 뭐 조선에서 두 문항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개화기에서 다섯 문항, 일제강점기 다섯 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네 문항 같은 문항 비중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주목해 볼 만한 특징점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전근대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전근대사 파트가 어려웠어요. 문제가 어렵느냐? 문제가 어렵던 게 아니라 항상 출제가 되던 주제가 아니라 비교적 생소한 주제가 발굴돼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좀 많이 올라갔던 거죠. 전근대사 부분도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사가 굉장히 쉽고 14문항이나 출제가 되는 근현대사 파트에서 고난도 문항이 좀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전근대사 부분도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정답률이 30에서 50%면 되게 낮은 거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의 문항이 6문항 중에서 무려 절반, 3문항에 해당되는 문항이 여기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고대 문항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 중요하지만 생소한 주제를 발굴해서 출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편건의 시그널을 읽으셔야 돼요. 편건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문제는 쉽게 낼 거야. 그런데 맨날 출제됐던 주제 그냥 단순 암기로 해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낼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고 있는 거죠. 그냥 어차피 한 번에 한국사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자, 대표적으로 고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에서 주구장창 문제를 내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가야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주제는 생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통일신라랑 관련해서 뭐 신문왕의 업적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라 민정문서랑 관련된 자료 해석을 주고 이 통일신라의 정치에 있어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선택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이었죠. 조선시대 관련해서도 대외관계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동안에 주구장창 출제가 되었던 것은 임진왜란, 이순신 이런 정도의 난도의 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이 조선과 명과의 조공책봉 관계랑 관련된 상황을 주고 선택지에서는 일본과 외관을 통해서 교역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패턴이랑 다른데 그냥 임진왜란, 이순신 정도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게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국사 시험의 특징은 뭐다? 하면 쉽고 안 하면 엄청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도 고난도 문항들이 역시나 항상 출제되었던 패턴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률 30에서 50% 사이의 구간의 문항이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14문항 중에서 6문항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연평 문항이 여전히 강세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 밑줄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주고서 개항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개화정책 중에서 갑오개혁보다 이전 시기에 이 개화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사실 이 문항 자체는
선택지가 매력적인 오답이 없었기 때문에 오답률 자체는 높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인 게 첫 번째로 연표형에서 이 개화기 파트의 문화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 근데 개화기 파트의 문화 부분은 연표로 졌다. 앞으로 이런 주제도 이런 난도로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사실 여기서 건드리고 있는 주제, 한성순보라던가 유경공원과 관련된 연표는 그동안에 물어보지를 않았었어요. 이 한성순보나 유경공원과 같은 것들이 생소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여기에 유경공원이 1886년에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동아시아사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었을 만한 연표이지만 수능필수한국사 체제에서 유경공원의 설립식의 연도까지로 외웠던 친구들이 있을까?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느낌적 느낌으로 한국사를 풀어나갈 때 이 다른 선택지들이 너무나 개화기 파트가 아니니까 정답은 고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택지 자체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다면 정답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던 간에 확실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으려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연표형 문항이었고 가나 시기사에 있었던 모습 그래서 사료 해석의 내용들을 통해서 가의 이 삼재현상이라던가 나에 해당되는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의 위협과 관련된 사의식의 내용을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됐는데 3번, 4번, 5번이 모두 다 매력적인 오답으로 비춰졌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 경제, 현대경제 내용으로 골라봐야지 라고 했던 친구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지만 생소한 주제 발굴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한성순보 조금 전에 보여줬던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17번 이승만 정부 시기에 관련된 문항에서 사실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주구장창 물어왔었던 뭐 4.19 혁명이나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 농지개혁과 관련된 주제를 줬다 이렇게 내는 거는 전반적으로 전방위의 한국사를 쉽게는 출제를 하지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주구장창 기출 했던 문제만 풀어서는 못 건드리는 문제들도 낸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사료 해석과 정답 선제 난도가 다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신정변과 관련해서 사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갑신정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정답 선지도 한성조약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항을 그래도 학생들이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오답 선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것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낌적 느낌으로 사실 문제를 풀었을 때 고대 시기 선지 제끼고 중세 시기 선지 제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성조약을 제외하고 1번, 2번, 3번, 5번 중에서 재물포조약이라고 하는 뭐 다른 조약의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갔으면 와장창하고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 선제 난도가 조금만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필수한국사를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18번 문항 정답률이 46%였는데 자료에 나타난 민주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항은 그냥 대표적으로 오답 선제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료를 해석하고 정답 선지를 분명하게 고를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사는 무조건 한 번은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요하지만 생소한 주제를 발굴해서 여러 문항을 이번에 출제를 했고 앞으로도 그 기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9월 평가원 수능 전까지 사실 많은 커리큘럼이 있지도 않죠. 우리 한국사 개념 완성 강의 탄탄하게 듣고 난 다음에 기적의 유학 10분 내외로 정리해주는 거 너무 좋잖아.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수능 전까지 여러 번 돌리면서 복습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총평을 마치고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에서 문제 하나하나, 사료 해석 하나하나, 선지 해석 하나하나를 들어가 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